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같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과정을 함께 할 허민수로 합니다. 자, 오늘은 그 희공왕부터 이제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신라 중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라 중대, 그러니까 희공왕이 피살되는 780년의 그 시기까지를 우리는 신라 중대, 그러니까 무혈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해공왕이 피살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선덕왕으로 김양상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면서 그 이후의 시기를 이제 그 매몰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라 하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이제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이 해공왕에 대해서 먼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공왕이 되겠는데요. 해공왕은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오르게 돼요. 불과 이제 8살의 나이에 이제 왕에 오르게 되기 때문에 그 모후의 어떤 그 섭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주변의 어떤 귀족 세력들이 이제 그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는 뭐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위 쟁탈전이 굉장히 극심해지는 반란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대공의 난이라든지 뭐 김융의 난, 뭐 김은거의 난, 뭐 이런 난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신라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지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공왕 때 특히 이제 그 96, 자, 각간의 난이 이런 일어나게 되거든요. 96 각간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각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라 최고관등이지 않습니까? 이 17관등 중에 최고관등이 이벌찬이 되는데요. 그 이벌찬을 이 각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6명의 이 각간들이 중심이 되어서 난을 일으키게 돼요. 이 난을 주도했었던 대표적 인물이 누구였었냐면 대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대공. 자, 일길찬이었었는데, 일길찬. 그러니까 대공과 대공의 아우였었던 이 대렴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난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공의 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공의 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각간 세력들이 96명의 그 각간 귀족 세력들이 대공의 난에 참여하게 되면서 신라 사회를 굉장히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이 각간 난도 이제 진압이 되고, 그 위에 뭐 김융이라든지 뭐 김은거의 난도 이제 난이 일어났는데 진압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김지정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김지정의 난 때에 해공왕이 이제 피살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제 그 이찬이었었는데, 김지정이 난을 일으키게 돼요. 그 삼국 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김지정이 난을 일으키게 되면서 해공왕을 죽여버리고, 이제 김지정이 난을 이제 누가 진압을 하게 되냐면 이제 귀족파들이 이제 진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라 내부에서는, 조정에서는 이제 그 왕당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귀족파가 있었는데요. 이 귀족파 세력의 그 김양상이 있었고요, 김경신이 있었는데요. 자, 이 귀족파가 이 김지정을 죽여버리고 그 난을 진압하게 되면서 이 김양상이 그 해공왕의 뒤를 이어서 선덕왕으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 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김양상의 난에,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의하면 해공왕을 죽인 그 시해범은 이제 그 김지정이 되는데요. 그 삼국유사 있지 않습니까? 삼국유사는 좀 다른 해석을 해요. 어떤 식의 해석을 하냐면, 김지정이 나는 왕을 위한 쿠데타였다. 그러니까 이 귀족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한 이 왕당파를 위한 쿠데타였다.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였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김지정이 나는 이 귀족파들이 진압을 하게 되면서 이 김양상, 김경신 그 이들이 해공왕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 해공왕을 죽인 시범은 이 김양상, 김경신이다. 근데 김양상과 김경신이 그 사건의 내막을 좀 조작을 해서 김지정이 해공왕을 죽인 걸로 처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삼국 사기에는 김지정이 해공왕을 죽인 이 범인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어쨌든 우리가 그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살필 때에 두 가지 그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그 해석들을 잘 참고해서 보다 이제 그 합리적인 좀 타당한 그런 어떤 판단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해공왕이 이 김지정의 난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안타깝게 이제 피살당했었다. 그 중대 무혈왕계가 이제
종말에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의 그 중대 사회에서 통일되지 않습니까? 뭐 676년에 이제 통일되는데, 이 통일되면서 뭐 일통사만 의식에 근거한 민족 융합 정책도 이제 뭐 추진했었죠. 앞전에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 그 백제의 지배층도 이제 편입을 했었고요. 그 백제에서 지위에 따라서 신라의 관등을 수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구려 지배층을 편입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고구려 왕족 출신이었었던 안승이지 않습니까? 안승이 신라에 이제 귀순을 하게 되는데, 그 안승을 지금의 그 전라도 익산 지역에다가 이제 그 보덕국 왕으로서 이제 다스리게 했었던 이런 모습들도 이제 볼 수 있었죠. 그들 세력들이 나중에 또 그 나당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어떤 그 민족 융합의 어떤 그 구성원으로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통사만의 근거한 민족 융합 정책으로 또 하나가 뭐였냐면, 자, 구주 오소경이 이제 설치가 되었었죠. 자, 구주. 한주, 삭주, 명주가 이제 한반도, 그러니까 이 중앙에, 옛 고구려 영토 지역에 이제 설치가 되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제 지역에 웅주, 전주, 무주, 이 세 개의 지역이 설치가 되고, 신라 지역에 이제 뭐 상주, 강주, 양주,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고구려 세 개, 백제 세 개, 신라 세 개, 삼삼삼, 사이좋게 민족을 하나로 융합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군사 조직으로 이제 뭐 또 이제 뭐, 아니 군사 조직이 아니라 뭐 지방 세력을 이제 그러니까 수도가 그 동남쪽에 치우쳤지 않습니까? 경주가. 그렇기 때문에 다섯 개의 소경을 이제 설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원경, 청주의 서원경, 예, 그 다음에 남원의 남원경, 그 다음에 원주의 북원경, 충주의 중원경,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김해 금강경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개의 소경도 이제 설치했었다라는 것도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구서당 이제 저기 백금서당이, 흑금서당이, 자금서당이, 비금서당이, 이런 서당들이, 녹금서당이니 이런 서당들이 아홉 개의 서당이 이제 편제가 되어서, 그 각 서당마다 이제 보덕국인,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들이 각각 이제 포진하는, 그래서 이제 민족이 하나의 융합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통일적인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서당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편성이 되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 하대의 정치적 변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공황 이후에 이제 신라 하대가, 신라 하대는, 155년의 그 기간 동안, 신라 하대는 155년의 기간 동안 약 20여 명의 왕이 붙여야 되는 굉장히 혼란한 어떤 그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왕권은 땅에 툭 떨어지게 되고요. 자, 귀족권은 서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왕위 쟁탈전을 벌이는 주권주의는 살력의 과정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희공왕이라든지 민회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피살당하고 자살하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신라 하대는 굉장히 극심한 왕위 쟁탈전 시기였었다라는 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신공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선도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선도왕은 누구냐면 김양상이 되겠죠? 김양상. 당시 이제 상대등이었었는데 귀족회의 추대를 받아서 이 선도왕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선도왕은 이제 그 후사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양상의 뒤를 이어서 이제 또 누가 왕이 오르게 되냐면, 이 왕위 계승 1순위가 원래 있었습니다. 김양상의 뒤를 이어서 누가 있었냐면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주원은 누구냐면 김주원이 있었는데, 김주원은 무열왕의 6세손이 되겠는데요. 무열왕의 6세손. 그러니까 김주원은 뇌물기가 아니라 무열기가 되겠죠. 그래서 김주원이 첫 번째의 왕위 계승 1순위가 되겠는데요. 김순위가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제 금성, 그러니까 지금의 그 경주 지역이 되겠죠. 이 금성으로 행차를 가게 되는데, 재수가 없었는지 그때 막 비가 엄청 쏟아지고,
당시 그 경주 인근에 있는 알천이라는 하천이 있었는데요. 알천이 범람하게 되면서 자 경주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그 경주 내부에서는 이제 그 김주원을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허백해의 귀족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김주원이 안 오고 뭐 하늘에서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하늘의 뜻이다라고 해서 자 누구를 이제 왕에 올려세우게 되냐면 허백해에서 선덕왕이 뒤를 이어서 자 원성왕이 자 이 원성왕이 이제 왕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원성왕은 누구냐면 자 김지정이 난을 진압을 했을 때 김영삼과 함께 진압을 했었던 이 김경신이 바로 이 원성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 김주원은 이제 어디로 이제 가게 되냐면 강릉으로 이제 가게 돼요. 강릉으로 가게 돼서 이제 그 지역에서 자 명주 자 도독에 이제 임명이 되어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호족 세력화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원성왕이 이제 왕에 오르게 되면서 이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독서선풍과라는 과라는 이 제도를 이제 그 실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독서선풍과가 뭐냐면 이 신문왕 때 국가 유교 교육 기관으로서 국학에 설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유교 교육 기관에서 이제 그 진골 귀족들이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그 유교 경전을 읽을 수 있는 그 실력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상품과 중품과 중품, 하품으로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실력에 따라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실력에 따라서 인재를 양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공정한 그런 어떤 그 룰이라고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한 단계 더 진보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과거 제도의 효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과거제가 실시가 된 시기가 고려시대지 않습니까? 고려시대 그 이 광종 때 4대 임금 이 광종 때에 이제 그 중국의 후주의 쌍기가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그 쌍기의 권위를 받아서 자 능력 본위에 자 그 가문보다는 실력 위주로 이제 보겠다라는 게 과거제지 않습니까? 이 과거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귀족 세력 귀족의 인구가 늘어나요. 진골 귀족들이 인구가 늘어나는데 관직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제한되어 있는 관직을 어떻게 이제 그 예전에는 진골 귀족들이 있으면 자기 자식 또는 손자에게 계속해서 자기 그 지위를 이제 물려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고 관직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이런 식의 어떤 실력을 테스트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학에서 이제 그 국학의 어떤 졸업시험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기 공례라든지 효경 이런 그 유교 경전을 이제 그 습득을 하게 되면 이제 하품 공례에다 효경에다 거기다 더해서 이제 논어까지 습득을 하게 되면 중품 거기다 더해서 이제 그 춘추라든지 좌시까지 이제 통달하게 되면 이제 뭐 상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이제 참조로 해서 이제 관례를 뽑는데 뭐 참고를 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능력 본위의 사회가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공정한 사회잖아요. 가문 위주로 이제 뽑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 공정한 사회, 뭐 이명박 대통령께서 항상 이 강조하시는 말이 공정사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현재 뭐 공정한 사회인지는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자, 어쨌든. 자, 이 공정한 사회로 가면 갈수록 역사는 이제 진보한다라고 의미하죠. 역사의 진보. 그러니까 뭐. 민권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을 때 역사는 이제 진보한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노예적인 어떤 그 하층민적 체제에서 이제 벗어나서 점점 이제 자유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역사가 이제 진보한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역사의 진보의 그 한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독서선풍과 같은 경우는. 자, 이 독서선풍과를 이제 설치했었는데, 어쨌든 귀족들의 반발로 인해서, 나중에 뭐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뭐, 유야무야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왕들이 이제 그 헌덕왕이 되겠는데요.
자기 헌더왕. 헌더왕은 자기 조카를 죽여버리고 그 왕에 오르게 되는 그 조선시대로 말하는 이제 그 수양대군과 같은 그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헌더왕. 자, 그래서 헌더왕이 이제 왕에 오르게 되는데, 이 헌더왕 같은 경우는 이 시대 때 굉장히 또 지방에서 반란이 막 일어나게 돼요. 대표적인 난이 뭐냐면, 자, 김원창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김원창은 누구냐면, 네, 김주원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주원 아들이 김헌창이 돼요. 그 웅천주, 그러니까 지금은 공주 지역이 되는데요. 이 공주 지역의 도독으로서, 자,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했잖아요. 원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불만을 품고 있었나 봐요, 김헌창이. 그래서 자기 세력들을 모아서, 자, 이 공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 지방, 그 곳곳을 이제 그, 다 무너뜨리게 돼요. 뭐, 사벌주라든지, 또는 뭐, 완산주라든지, 뭐, 무진주라든지, 이런 여러 지역들을 다, 이제 자기 세력권으로 이제 포섭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나라 이름을 장안국, 그 연호도 이제 제정을 해요. 경운이라는 연호를 제정을 해서, 이제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자, 이게 진압이 됩니다. 진압이 되고, 자, 이 김원창은 스스로 이제 자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김원창은 자살하고, 이제, 김원창의 난이 이제 또 끝났나 싶었는데, 자, 김원창의 아들이었었던 김범문이, 자, 한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 한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이 수신이라는 사람과 이제 합세를 해서, 이제 그 지역을 이제 합세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헌덕왕 때에 두 차례에, 귀족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흥덕왕 때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덕왕의 동생이 이제 흥덕왕이에요. 헌덕왕이 자기 조카였었던 애장왕을 죽여버리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지 않습니까? 헌덕왕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합세했었던 왕이 바로 이 흥덕왕이에요. 흥덕왕, 알겠죠? 자, 흥덕왕 때에는 누가 이제 혼란을 하게 되는 시기냐면, 유명한 그 해상왕이 있지 않습니까? 해상왕 장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장보고가 이 시기 때에 혼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흥덕왕 때에 청해진을 설치를 해요. 지금의 그 완도 지역이 되겠죠? 자, 완도 지역에 청해진을 설치를 해서 이제 그 해상무역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해적들을 이제 소탕을 하게 돼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청해진이 이제 장보고가 청해진 대사로 이제 임명이 되어서 대사라는 이제 특수관직을 이제 주어서 예, 청해진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장보고는 사실 그 평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당나라로 가서 당나라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뭐 군인으로 이제 활약을 좀 했었나 봐요. 활약을 했었는데 신라인들이 해적에 이제 납치가 되어서 자꾸 이제 당나라로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이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장보고가 분을 참지 못하고 자 신라로 귀국을 해서 흥덕왕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청해진을 설치를 할 것을 이제 건의를 해요. 그래서 흥덕왕이 알겠다, 네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이제 대사라는 직책을 주어서 이 완도 지역에 자 청해진을 설치를 해서 자 해상 무역을 장악을 하게 되고요. 중개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도 이제 축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외라든지 당나라의 어떤 그 해적 세력들도 이제 소탕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장보고가 그 지역의 어떤 군진 세력을 이제 그 완전 해상 세력으로서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면서 해상왕이라는 또 칭호도 우리가 또 붙여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세력으로 성장하는 게 바로 이 장보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장보고가 되겠는데요. 이 장보고가 후원했었던 왕이 있어요. 중앙정계에서는 왕위 쟁탈전이 굉장히 극심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왕위 계승표, 왕실계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균정하고 재룡. 재룡이 누구냐면 희강왕이 이제 재룡이 되는데요. 그 둘 사이 왕위 쟁탈전 그 과정에서 희강왕이 왕위 오르게 돼요. 왕위 오르게 되고, 이 균정의 아들이었던 우징은 장보고에게 가서 이제 의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시기를 이제 보고 있었는데, 시기는 이제 어느 그 다시 이제 쿠데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시기는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 김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민의왕인데, 이 민의왕이 희경왕을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자, 뭐 죽여버리는 거 아니고 희경왕이 이제 뭐 자살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민의왕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때에 장보고 군대와 합세를 해서, 자, 이 그러니까 이 우징이죠. 그러니까 신무왕이 되는 이 우징이, 자, 민의왕을 죽여버리고, 자, 이 스스로 이제 왕이 오게 돼요. 근데 이 신무왕과 이 장보고 간에 그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 자, 신무왕이 장보고의 딸을 비로 드린다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무왕이 일찍 죽어요. 일찍 죽고, 그 신무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 문성왕이에요. 문성왕인데, 이 문성왕이 비로 이제 장보고를 들으려고 하니까, 장보고, 아니, 그러니까 문성왕이 비로 장보고의 딸을 들으려고 하니까, 신라 조정 내에서 이 귀족 세력들이 굉장한 반발을 일으키게 되는 거야. 사실 가문이 저기 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 성씨도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궁복이었어요. 원래 이름이 궁복이었는데, 당나라의 성씨였던 장씨를 채용을 해서 이름이 그냥 장보고가 되는데, 가문이 굉장히 그 낮았었단 말이에요. 신라에는 골품제 사회지 않습니까? 엄격한 이 가문을 중요시하는 여기는. 그렇지만 그 장보고가 굉장히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뭐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아, 이 문성왕을 비롯한 이 친구 귀족 세력들이, 자, 장보고에게 누굴 파견하냐면, 자, 염장을 파견을 해요. 염장은 예전에 장보고의 그 부하였었거든요. 장보고가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장보고가 또 자기 딸을 그 비로 드리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눈치를 채고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킬 것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염장을 보내가지고, 염장이랑 장보고랑 좀 친하니까, 네, 그 같이 이제 독대를 하면서 이제 술을 이제 많이 마셨었나 봐요. 많이 마시고 장보고가 이제 좀 술이 좀 많이 취했으니까 취해 있었겠죠. 그래서 술이 취한 틈을 타서 염장이 장보고를 암살하는, 제거를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해진이 세력이 이제 그 와해가 되고요. 청해진에 있었던 이 군진 세력들은 이제 대거 이제 저기 김제, 전라도 김제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강제 이주 당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장보고 때에 어쨌든 그래서 염장에게 장보고가 안타깝게 살해를 당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진성 여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여왕. 자, 이 경문왕의 딸이라고 알려져 있는 진성 여왕. 진성 여왕 때에 신라 하대가 굉장히 혼란하고 뭐 지방에서도 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극심한 위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진성 여왕은 자기 숙부였었던 이 각간 위홍이라는 사람과도 굉장히 그 스캔들이 났었던 걸로 굉장히 유명한 왕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후대 역사가들로부터 굉장히 음란하고 좀 문제가 있는 여왕이다라는 평가를 좀 받기도 합니다. 진성 여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신라가 망한 원인 중에 뭐 그런 그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저기 숙부하고 이제 뭐 불륜이나 저지른 뭐 이런 패륜적인 왕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는 왕이 바로 이 진성 여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여왕은 세 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상 여왕이. 선덕진덕 여왕은 좀 잘했었는데, 진성 여왕은 좀잘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진성 여왕도 뭐 사실 초창기에 좀 잘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지방에 뭐 세금도 좀 감면해주고 뭐 했었는데, 이게 뭐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골물대로 골문 상황이었으니까, 신라 하대가. 자, 진성 여왕이 왕이 오르자마자 세금을 감면해주게 됩니다. 감면해주게 되다 보니까 재정이 국가가 제대로 이제 운영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듬해 다시 이제 지방에다 세금을 거둘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 지금의 상주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상주 지역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자, 처음에 세금을 감면했었어요. 감면했으면은 농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농민들을 다스리는 그 지역 토호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관들. 그 세력들이 중앙에서는 걷지 말라고 했었는데 암암리에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 더해서 또 세금을 또한번 중앙정부에서 계속해서 또 거두려고 하다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이제 착취를 당하고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자 자기들의 어떤 생존권을 위해서 예,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자,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게 자, 이 진성여왕 함께의 자 애노 원종과 애노의 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종 애노의 난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점점 이제 그 독자적인 세력화하는 그 세력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뭐 축주의 뭐 기헌이라든지 뭐 북원의 뭐 양기일이라든지 뭐 완산주의 뭐 겨선이라든지 자 이런 그 지역 세력들이 이 지역 호족 세력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신라 하대가 이제 신라가 이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굉장히 그 위태로운 예,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후삼국으로 이제 쪼개지게 되죠. 후백제의 경원 후고구려의 이제 그 궁예 이런 식으로 해서 후삼국이 이제 쪼개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신라 말의 반신라 세력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죠. 자, 신라 말의 반신라 세력. 자, 이걸 좀 지우고. 자, 신라 말의 반신라 세력. 그러니까 이 호족 세력이 되겠습니다. 호족. 호족들과 그다음에 육두품, 그다음에 그 육두품 호족과 육두품을 호응한 지방 농민들을 포함해서 이제 그 뭐 풍수지리에다가 이제 그 선종이라는 종교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들이 반신라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중에는 고려라는 나라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일단 호족은 뭐 대토지 소유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권력 및 무력을 차지하고 문화적인 독점력까지 갖춘 지방 세력을 호족이라 얘기한다. 성주나 뭐 장군을 뭐 자칭한다라고 얘기하죠. 이들은 뭐 지방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이제 뭐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했었겠죠. 자, 진골 귀족들은 요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골 귀족은 중앙에서 피터지게 자기들끼리 왕이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자위 조직을 구성했었고요. 뭐 토착 촌주라든지 낙향한 귀족, 군진 세력, 그다음에 뭐 초족 세력들을 규합을 해서 대외 무역을 통해서 뭐 해상 경제력을 가진 세력이다. 비장 출신 이런 등등 굉장히 다양했었다. 자 이런 세력들은 이제 호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육덕품은 이제 중앙에서 이제 그 좀 세력을 뭐 저기 아창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그냥 그 대아창까지 못 올라가는. 신분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육두품이지 않습니까? 그 육두품의 대표적인 사람이 뭐 최치원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중국으로 이제 그 유학을 가지 않았습니까? 중국 유학을 가서 뭐 토왕소 경문이라는 그 글귀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당나라의 황소연안이 일어났을 때 뭐 토왕소 경문이라는 뭐 이런 경문도 지어서 유명해진 그 문장가로도 이제 알려져 있는데 자, 이런 육두품들이 골품제의 폐단에 이제 비판을 하게 되고요. 유교 정치 이념과 과거제를 실시할 것을 능력 본위에 이제 그 사회를 만들어 낼 것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가 이제 진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요구 사항들이 제대로 이제 먹히지 않고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자, 호족들과 연계를 해서 이들이 사회를 개혁할 것을 이제 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민들도 마찬가지죠. 과도한 수치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유망 그러니까 흘러다니는 유민들을 유망한다고 그러죠. 초적 세력들, 자, 이들은 이제 농민군들을 조직을 해서 이 적고적의 난이 또 벌어지게 돼요. 경주 인근에서. 그게 이제 896년의 상황이 되는데요. 자, 농민군들이 조직이 되어서 이 적고적들이 뭐 또 전국적인 봉기가 되는 뭐 원종 애노의 난도 이제 889년에 이제 뭐 발생하게 됐었고요. 자, 어쨌든 이 신라말 반신라 세력들이 결집이 되면서 굉장히 그 위기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었다. 그리고 이제 풍수지리설, 그러니까 뭐 명당 자리를 찾는 이 설을 이제 풍수지리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라 하대의 이제 도선이라는 이 승려가 이 풍수지리설을 최초로 이제 설파를 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풍수지리 사상과 그래서 경주 지역은 안 된다. 다른 지역이 새로운 그 국가의 어떤 도읍지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풍수지리설이 유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종,
기존에 있었던 이 교종이 있지 않습니까? 교종 같은 경우는 불교 경전의 어떤 교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씨를 잘 못 읽는 일반 서민들은 교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선종 같은 경우는 참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글씨를 뭐 안 읽어도 되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었다라고 하는 이 선종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종합적으로 모아져서 이제 그 반신나 세력으로 이제 결칙이 됐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때 그 밑에 뭐 신라 하대 농민봉기에 발생하고 나와있죠. 진성왕 3년에, 889년에 도적이 벌떼같이 일어났다. 원종 애노들이 사벌추에서 반란을 일으키니, 자, 남아 영기, 영기에게 명하여 잡게 되었다. 자, 이게 삼국사기의 뭐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그 밑에 이제 통치조직의 정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통치조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알아보는 내용인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족회의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제가회의가 있고, 백제는 뭐 정사회의가 있고, 신라에는 뭐 허백회의가 있죠? 허백회의 있는데, 자, 그 귀족회의의 수장, 우두머리를 고구려에서는 이제 대대로라고 얘기한다. 근데 뭐 망린지라고도 또 얘기합니다. 근데 망린지라고도 또 얘기하는데, 연계소문 같은 경우는 대망리지라는 지위를 본인이 스스로 만들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 시대 후반기에는 주로 이제 망리지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백제는 이 좌평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08년에 이 전지왕 때에 상좌평이라는, 좌평 중에 최고 우두머리인 상좌평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그 귀족회의의 어떤 최고 우두머리로서 이제 만들기도 했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신라의 수상은 이제 뭐 상대등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 그 밑에 뭐 중시라고 있는데, 중시는 그 상대등이 아니라 저희 집사부 있지 않습니까? 집사부의 우두머리를 이제 중시라고 얘기했었죠. 진덕여왕 때 집사부가 설치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중시라고 그 집사부의 그 우두머리를 중시라고 했었는데, 경덕왕 때 이제 희종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관등을 보겠습니다. 관등이란 말은 그거죠. 우리 지금 뭐 1급부터 9급 공무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관직의 등급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직의 등급. 관등에 맞게 이제 관직이 이제 어느 정도 설정이 되잖아요. 자, 고구려는 대대로 이하 뭐 10여 관등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역사서마다 뭐 12개 관등이 있었다. 네, 뭐 10개 관등이 있었다. 뭐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냥 중립적으로 뭐 10여 관등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백제는 뭐 그 좌평 이하 뭐 16개의 관등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달소리니 을소리니 덕소리니 뭐 이런 식의 어떤 관등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장덕, 시덕, 뭐 개덕, 고덕 뭐 이런 관등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 신라는 이벌찬 이하에 17개의 관등이 있었다. 뭐 이벌찬, 뭐 이찬, 사찬, 파진찬, 대하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 17개의 관등이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등의 이름을 보게 되면, 자, 고구려 같은 경우 이 형으로 끝나는 계열이 있어요. 뭐 대태형이라든지 뭐 조의 두대형, 태형, 대형 뭐 이런 그 형으로 끝나는 계열이 있는데, 형으로 끝나는 계열은 이제 아무래도 좀 연장자라는 그 뉘앙스가 좀 풍기죠. 그 다음에 사자로 끝나는 뭐 계열이 있습니다. 등의 이름 중에서, 관등의 이름 중에서. 그래서 뭐 태대사자, 뭐 대사자 이런 관등이 있는데, 이런 관등은 뭐 조세를 징수하는데 주로 역할을 했었다.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1등급에 뭐 솔로 끝나는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달솔, 은솔, 덕솔, 한솔, 나솔 자 이런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등급으로 덕으로 끝나는 계열이 있어요. 뭐 장덕, 희덕, 고덕, 개덕, 대덕 뭐 이런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3등급 무명 계열은 이런 뭐 무관을 얘기하죠. 무관. 그래서 문독, 무독, 좌군, 진무, 극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열이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관등에서 이벌찬 이하 17관등이에요. 17개의 관등, 이벌찬. 이벌찬 17개 관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앙에는 경위라고 얘기합니다. 경위에는 17개 관등이 있었는데, 신라가 영토를 확장해 나가지 않습니까? 영토를 확장해 나가게 되면서 지방,
지방에도 경위를 설치하기, 지방에는 경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외위라고 얘기해요. 외위라고 해서 지방의 관리들은 17개 등급으로 나눈 게 아니라 지방의 관리들은 11개의 등급으로 이제 나누게 돼요. 자, 11개의 등급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민들에게만 적용을 하게 되는. 자, 그 다음에 중앙관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관제. 육좌평. 육좌평에서, 자, 내신좌평, 내수좌평, 내법좌평, 병관좌평, 위서좌평, 조정좌평, 이렇게 해서 6개의 좌평이 있었는데, 그 6개의 좌평이, 자, 22개의 중앙관부로 이제 정비가 되죠. 그게 이제 언제라고 얘기했습니까? 설명해드렸었는데, 성황 때 22개, 22부가에서 이제 설치가 되었었죠. 자, 신라도 이제 영토가 확장되고 국가가 발전해 나가게 되면서, 이제 집사부를 비롯한, 위화부를 비롯한 14개의 부가 이제 각각 이제 설치가 되는데, 그래서 병부, 위화부, 집사부, 창부, 조부, 이런 부들이 설치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행정구역으로서 이제 고구려는 중앙과 지방을, 중앙에는 5부, 지방에는 5방. 그래서 5방, 지방에는 5방, 5방, 5방에서 5방에 파견되는, 중앙에 5부, 고구려는 중앙에 5부, 지방에 5부죠. 5부, 5부의 형태로 이제 체제를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지방에 파견되는 이 장관을 뭐라고 하냐면, 고구려에서는 욕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욕살. 근데 백제는 5부, 5방이에요. 자, 중앙에 5부, 지방에 5방. 그래서 백제는 지방에 파견하는 장관을 방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방명. 그럼 신라 같은 경우는 각 육부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에는 육부, 지방에는 5주, 육부, 5주. 이런 식으로 이제 편제가 되었었다. 자, 육부 5주였었는데, 나중에 신라가 통일되면서 이제 9주로 이제 다시 나눠주게 되죠. 어쨌든 육부 5주였었는데, 5주에 파견되는 지방관을 군주라고 얘기합니다. 군주. 알겠죠? 근데, 자, 군주지 않습니까? 자, 군주인데, 군주에서 이 명칭이 이제 총관으로 바뀌어요. 총관에서 이제 도독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도독.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총관이 저희 문무왕 때, 저희 도독이 저 원성왕 때, 그 다음에 군주, 주가 이제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지등왕 때 이제 주가 이제 설치가 되는데요. 자, 지등왕 때 그 삼척지역, 강원도 삼척지역에 실직주가 설치가 되어서 그 실직주 장관으로 이사부를 보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사부가 이제 저희 우상국을 정복을 했었다. 이런 것도 설명해드렸었는데, 어쨌든 그 지방 장관의 호칭이 다 이런 식으로, 명칭이 이제 변경이 되었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촌이 있었죠? 촌에는 말단 행정구역으로서 그 지방 토착세력인 이 촌주가 지배를 했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으로서 고구려는 이제 평양성이 있었고요. 평양성, 그 다음에 군내성이 있었죠? 고구려 수도였었고, 그 다음에 황해도 제령 지역에 한성이 또 있었죠?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그 한성을 중심으로 해서 권모잠이라든지 안승, 이런 사람들이 그 한성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 부흥 운동도 전개를 했었지 않습니까? 자, 백제는 자, 22담로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무령왕 때에 각 지역에 자기 믿을 만한 왕족들을 22개의 지역에 파견을 해서 지방 세력들을 다스렸던, 단속을 했었던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신라는 그 처음에는 이제 이소경이었었죠. 이소경. 그래서 동원경이 이제 설치가 됐었어요. 강릉 지역에. 동원경은 나중에 이제 신라가 통일되고 나서 이제 폐지가 되었었고요. 중원경이 이제 또 설치가 되었었죠. 이제 충주 지역에. 신라가 영역을 확대해 나가게 되면서 충주 지역에 이제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 중원경도 이제 설치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군사 조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이제 자, 국가가 이제 동원을 하게 되는 이 장수들이 있어요. 이 대모달이라든지 말길거 같은 이 최고 이제 직책이 되겠는데요. 무관의 어떤 최고 지휘자를 이제 대모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모달이 국가적인 어떤 그 군사를 동원했을 때에
자, 이러한 대모달이 이제 지휘를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는 각 지역의 그 지방에서 이제 그 지역 방어를 할 때 성 단위로 이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족장이나 성주가 이제 지휘를 했었다. 근데 백제는 전국을 다섯 개의 방으로 이제 편성을 해서 이제 그 방마다 방 각 방마다 이제 그 좀 좀 산성을 쌓고 그 지역에다 이제 방성을 두어서 이제 뭐 통치를 했었다. 방성, 그러니까 산성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어를 하기 위한 산성. 그 다음에 뭐 신라에서는 중앙에는 뭐 서당, 이 서당, 중앙에 처음에는 서당이 설치가 되었었거든요. 서당. 그래서 이제 그 이 진평왕 때 서당이 설치가 되었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서당이 나중에는 그 뭘로 바뀝니까? 중앙군. 중앙군의 그 구서당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통일신라 이후에. 그래서 뭐 흑금서당, 백금서당, 황금서당, 자금서당, 뭐 황금서당,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홉 개의 서당이 구축이 되어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방에는 육정이 이제 설치가 됩니다. 뭐, 7세기에 이제 뭐 정비가 되어, 7세기 영역을 확대해 나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지방에 여섯 개의 정이 설치가 되었었다. 뭐, 군사적인 어떤 요충지에다가 이제 설치가 되어서 영토를 확장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뭐 삼국의 통치체제를 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실 내용은 이제 그 통일신라의 통치 조직이 되겠죠? 통일신라. 이것도 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었던 내용들인데. 자, 수상은 집사부 장관의 그 시중이 있죠? 집사부 장관 시중. 집사부가 이제 진덕여왕 때 처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집사부가 진덕여왕 때 처음 만들어졌다가 처음에는 중시라고 불렸잖아요. 최고 장관을. 근데 경덕왕 때에 경덕왕한테 이제 그 희둥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모습 볼 수 있고. 자, 중앙 관제는 집사부를 포함해서 연락이 부서졌다. 그 다음에 이런 그 감찰기구로서 사정부가 설치가 되었었다. 그리고 이제 국립대학으로서 국학이 있었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조직 구주. 자, 구주, 지방주에다가 이제 처음에는 군주를 파견했었는데, 문무한테 이제 총관으로 있었다. 원성한테 이제 도독으로 이제 그 명칭이 바뀌었었다는 것도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 지방관에 뭐 각 지역에 이제 뭐 군현 지역에도 뭐 지방관을 파견했었고, 각 지역의 촌에는 촌주가 다스리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지역에 다섯 개의 소경을 설치한다고 말씀드렸었으면 그 소경에는 사신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신을 보내서 다스리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상수리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요. 상수리 제도. 자, 상수리 제도. 이게 뭐냐면, 지방 통제 정책이에요. 지방 세력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지방이 유력자 있지 않습니까? 유력자라든지, 그 유력자의 자제들을 중앙으로 보내는 거예요. 중앙에 보내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게 하는. 고려 시대에 이게 그 기인 제도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상수리 제도를 통해서 지방 세력들을 단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방 통제를 위해서 또 외사정을 파견해요. 문무한테 지방관을 감찰을 했었다. 근데 뭐 특수행정구역으로서 뭐 향부곡이 설치가 됩니다. 이거 천민들의 어떤 집단 거주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향부곡은. 그리고 뭐 군사 조직으로서 구서당. 고려 백제의 말가림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거 계속 나오네요. 계속 설명해 드리는데. 그만큼 뭐 중요한 내용이니까 계속 나오겠죠? 자, 민족 융합 정책이다. 그래서 10정이 있었다. 각 주에 한정을 하는데, 한정을 배치시키는데, 한산주. 그러니까 뭐 한주가 되겠죠, 한주. 한주 지역에는 두 개의 정이었다. 군사적인 그 요충지이고, 또 영토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한산주에는 두 개를 설치했었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뭐 사진 자료도 있는데, 그림 자료도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위에 뭐 상수리 제도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